자, 4강이고요.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의 국권은 일제의 국권 침탈 드디어 뺏기나 보네요. 그지? 아직까지도 진짜 뭐 휘둘리고 그지? 청나라랑 일본에 휘둘리더니 러일 전쟁 일본이 이기나 보네요.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됐어요. 일본이 러시아를 공격하네요. 한일 의정서.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사적 요충지를 장악하는 거예요. 제1차 한일협약, 그 다음에 가스라테프트 밀약, 아무튼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머츠 조약도 맺습니다. 뭐, 지들끼리 뭐, 한일 뭐 엄청 뭐 조약, 뭐, 여기 조선 우리가 찜했음, 이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먹고 이런 건가 보네요. 그죠? 짜증나죠? 제1차 한일협약은 일본이 추천한 재정고문, 돈을 만지는 거, 외교고문, 뭐 외교지가 다 하는 거겠지. 원래 고문은 뭐 하는 게 고문이야? 이렇게 보조로 조언해 주는 게 고문이야. 이 사람은 실무하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가. 원래는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일본 놈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추천한다라는 게 얘네 마음이라는 거지. 말이 좋아서 이렇게 추천한 사람을 했다 그러는 거지. 톡 까놓고 개판인 거잖아. 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가스라테프트 1차 한일협약이 있고 가스라테프트 다음에 뭐예요? 포츠머츠가 나가네요. 가스라테프트는 뭐예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일본은 미국이 필리핀 먹는 거를 인정하고 미국은 일본이 우리나라 먹는 거를 갖다가 묵인하는 거예요. 미략이니까 몰래 약속한 거겠지? 아, 나쁘죠? 야, 이, 착하니? 이거? 착해? 그죠. 우리는 뉴스 보면 진짜 영웅들 나오는 거 다, 그지? 다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착해 보이잖아요. 안 착해요. 역사책에 써 있어요. 안 착하다고. 그죠? 안 착해요. 그게 1905년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이 승리를 하고 맺은 게 포츠머스예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승인합니다. 포츠머스는 러시아랑 일본이 한 건데요.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일본이 군사, 경제적 특별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너네 빠져라는 거, 일본 혼자 다 먹겠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인정해줬죠? 그죠? 개판이죠. 일본 거 됐네. 지금 청나라도 청일전쟁에서 져버리죠. 그죠? 우위 차지하다가 이제 말릴 나라가 없어요. 그죠? 이제 일본 거 된 거야. 다 제꼈어, 일본이. 그지? 그 전까지는 여러 나라가, 그지? 침 흘리다가, 그지? 결국 일본만 남았어요. 일본이 먹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른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일본의 제국주의야 볼게요. 경제 성장했다. 20세기 초에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중공업이 발전했어요,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이겼잖아요. 청나라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돈을 군수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중공업이 발전했어요. 야타 제철소, 미쓰비시 이런 회사는 아직까지 있잖아. 자동차도 만들고 커다란 회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군수품 다 만들고 미국의 일본의 굴지 회사가 된 거예요. 독점 자본으로 성장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 역사책에 이런 게 나올 정도인데. 군사적 성격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군비를 확장했어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지지합니다. 그래도 한국 먹어라 이거지. 그지? 러시아 한번 이겨봐 이거죠. 영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독주를 견제하려고 그런 거예요. 러시아 막으려고 한국을 포기한 거야. 그래, 일본 너 먹고 러시아 이겨봐 이거지. 자, 제1차 영일동맹. 영국이 향후에 일본의 한국 침략을 승인한 거야. 영국이 승인한 거야. 그죠? 나쁜 놈이죠. 영국 미워 보이죠. 이런 거써 있으면. 그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 선언을 무시하는 거. 우리나라 중립이야 이랬는데 얘네는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야. 그지?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합니다. 1904년이에요. 일본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격파해요. 그리고 이깁니다. 머리 좋죠. 기습 공격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 있었던 것처럼 포츠머스 조약을 한 거예요. 자, 일본이 선제 공격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우리는 중등부 단위로 이런 거 순서 해야 되겠지. 뭐 했는지. 이때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그지?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 러일전쟁이 1904년이었고 그 다음 해에 을사조약이에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외교권. 다른 나라랑 뭐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 뺏긴 거예요. 외교권이 뺏겼다라는 거예요.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부가 내정 간섭을 했나 보네. 그지? 자료 1번 잠깐 볼게요. 자료 1번.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의 조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대요. 일본국 정부가 조약을 담당해?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는 어떤 조약 약속을 할 외교권이 박탈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부를 둔대요. 한국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대요. 얘가 더 세다라는 거네. 그지? 말이 황제 폐하 밑에 뒀다고 그러지. 제 마음이지. 그지? 제가 왕이네. 1905년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주요 내용으로 한 조약안을 고종한테 강요했어요. 고종이 이를 거부하자 외부 대신 박재순에게 조약에 사인하도록 한 거야. 했나 보지? 그지? 을사조약은 고종이 동의하지 않았고, 일본의 강제로 체결되었으니까 뭐예요? 국제법상 무효예요. 자, 암기해 놓으세요. 알았지? 고종이 안 했어. 이에 강제라는 의미의 늑자를 써서 을사 조약도 아니야. 조약은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늑약이라고도 합니다. 알았죠? 강제적으로 한 거라서. 이걸 바꾸는 게더 좋겠네. 그지? 강제로 한 거잖아요. 통감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알았지? 을사조약 체결 후 일본 국왕의 직속으로 설치된 거야.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간섭도 하려고 만든 기구가 통감부예요.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차관을 도입합니다.
지방경찰의 확장, 철도통신 업무를 하고요. 철도 업무, 통신 업무, 세금 징수 업무. 돈을 걷네. 야, 세금 걷으면 다 뺏어간 거야. 그지? 야, 이건 뭐 건설부잖아요. 이건 건설부. 그지? 재무부도 하고, 경찰도 하네. 경찰도 하네. 차관을 도입해. 돈을 갖다가 더 크게 만드는 게 차관이죠. 다 만능이네, 그지? 내정 간섭이 저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어디까지 했어?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정 간섭을 했다. 그죠? 아까 을사조약이 외교권 박탈하고 통감부 설치한 거였어. 그지? 통감부는 내정 간섭한 거야. 지 혼자 다한 거야. 세금 걷어갖고 모도 만들고 경찰도 떡 주무르듯이 하고 다한 거야. 그지?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국을 게재. 거기다가 뭐 글을 썼나 보지. 그지? 시일야 방성대국. 그 다음에 민영환과 조병세가 자결을 합니다. 억울해서. 그지? 나인영, 오기현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을사조약 체결에 이거를 체결하는데 앞장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외무 대신이라고 그랬지? 저기 박재순. 여기 써 있었지? 어딨어? 외무 대신 박재순. 박재순이가 사인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나라 팔아먹은 오형제네요. 그죠? 오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한번 죽여보겠다. 그지? 라고 암살단을 만들고요. 헤이그의 네덜란드죠? 특사를 파견합니다. 전명훈, 장인환, 외교 고문 스티븐슨을 사살합니다.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에요. 외교 고문. 미국인 스티븐슨은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을 지지한 나쁜 놈이에요. 고문이라고 아까 고문들 뽑는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나쁜 새끼들이잖아. 안중근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합니다. 멋지지요? 우리 역사책에는 사살이라고 써 있어요, 그냥. 그죠? 테러라고 안써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 옳은지 그른지 그 전후 사정과 왜 했는지를 모르면 감히 얘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누가 보면 그죠? 테러고 누가 보면 훌륭한 거예요. 그지? 한끗 차이에요. 시각에 따라서 완전 차이 납니다. 이재명은 이완용을 저격합니다. 여기 있죠? 그죠? 요 사람이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아까 통감을 여기 이제 통감을 둔다라고 그랬잖아.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까 그리고 또 고문을 2차 한일협약에 외교 고문하고 재정 고문이 나왔는데 외교 고문이 여기 스티븐스 그지 스티븐스지 그지 일본 놈이죠 일본인이 추천한 거니까 그지 자 그렇게 외워야 될게 많아요 을사조약은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그거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지? 정리하시고요. 자료 2번에 헤이그 특사 파견 같은 게 있네요.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거네요. 그죠? 고종은 일본의 만행을, 그지? 을사조약 얘기하는 거야, 그지? 나라를 뺏었잖아요. 을사조약 무효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했는데, 이세 사람을 특사야 왕의 밀명을 듣고, 그지? 응? 특공대처럼 간 거잖아요, 그죠? 비밀리에 파견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특사의 활동을 방해했어요. 이거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헤이그 특사 때문에 어떻게 강제 퇴위가 되는 거예요? 헤이그 특사 구실로 고종 퇴위, 헤이그 특사 파견 구실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 돼요. 주요관저에게 일본인 차관. 내가 아까 차관 그거 잘못 썼네. 일본인 차관을 뭐두 번째로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차관이라는 게 정부 기관에서, 응? 짱 말고 그 밑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요관직에 일본인 차관을 넣었지만 이 사람이 다 하겠지? 아까 통감처럼 왕 밑에 통감 두는데 왕 마음이야? 황제 마음이야? 얘 마음이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왜냐면 주요 관직을 얘가 보스라고 그러면 보기 안 좋잖아. 그지?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강제 해산했습니다. 한일 병합 볼게요. 아까 외교권부터 뺏었지? 그지? 그 다음에 통감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차관 두고, 그지? 군대를 없애버렸어. 그지? 그 다음에 사법권, 경찰권 뺏어갔어요. 그죠? 순서가 다 뺏어갔네, 그지? 일진회를 동원해서 한일 병합 여론조사를 해요. 일제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진회 잠깐 볼까요? 송병준, 이용구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친일단체 일진회는 일본놈, 그죠?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합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한일 병합하는 거 청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대. 일진이가. 한일 병합 조약을 하게 여론을 조성했대요. 하게끔. 그래야지 좋은 거라고 같이 합해야지, 그지? 조성했대요. 누가? 일진이가. 독도와 간도를 보도록 할게요. 삼국시대에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였어요, 독도는. 대한제국 시기에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해서 독도를 관리했었어요.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어요. 야, 러일전쟁 끝나고 얘네는 대한민국은 지네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지? 먹은 거 아니야. 마지막에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마지막 경쟁자가 러시아였잖아요.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에 우리 정부에 독도 강탈 사실을 알리긴 했었대요. 뭐 어차피 나라까지 뺏은 놈들인데 독도야 우습지도 않지. 그지? 맞죠? 그죠? 그리고 자기네가 원자폭탄 두개 쳐맞고 항복한 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그지? 그러면 다 전쟁 이전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갖고 있지, 그럼 우리나라도. 왜 놨어?
그러면 독도도 당연한 거고, 그죠? 간도 볼게요. 하나이 간도 얘기하면 더 맞죠. 대한제국 시기에 함경도 땅이었대요. 함경도 땅. 간도 관리사도 파견했었어요. 일본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개발권을 얻는 조건으로 청나라한테 준 거야. 그때 외국 놈들이 이권을 많이 챙겨갔잖아. 지 하려고 이 새끼들이 청나라한테 준 거야. 이거 되게 웃긴 거죠. 백두산이 있으면, 그죠? 이 위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19세기 중엽 백두산 정개비에 쓰여진 토문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조선과 청 사이에는 간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어요. 이때 조선은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라고 했고, 청은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후 간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한 대한제국은 간도 관리사를 파견해서 주민을 보호하고, 실제로 뭐예요? 실제 지배를 한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독도를 실제, 그지? 지배하듯이, 그지? 그러나 을사조약에 대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그저 청나라랑 간도 협약을 맺어서 청나라를 준 거야. 아까 여기 저처럼. 그지? 준 거야. 간도 협약이라고 맺어서. 안타깝죠? 이거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거는 안타깝죠? 맞죠? 한번 꿀꺽하면 안 뱉어. 센 나라들은. 자, 국권 수호 운동 볼게요. 항일 의병 운동. 위정 척서를 주장하던 양반 유생들이 있잖아요, 유생들. 유생층이 항일 의병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농민도 참여를 했어요. 요런 거할 때는 이쁜데,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지? 끝까지 버텨서 우리나라가 개판 났던 거죠, 요때. 가장 문제가 돼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위정 척서를 주장하면서 나라 못되게 막은 권력자들과 유생들이 문제였어. 항일 의병 운동 볼게요. 을미년도, 을사년도, 정미년도에 일어났나 보죠. 그죠? 그때 일어난 의병들이에요. 을미조약, 을미사변. 그죠? 그와 단발령에 일어난 거예요. 얘네들은. 1895년, 을미사변. 이 을미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죠? 을미사변. 명성하고 시해, 그지? 을미개혁하고 단발령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게 을미의병이에요. 양반 유생층이에요. 고종의 권고로 해산했어요. 을사의병은 을사조약이 민종식, 최익현 등이 활약했습니다. 신돌석 등 평민의병장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양반들이 주도했었는데 평민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돌석,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에요. 경상도의 울진, 평해, 영해 등지에서 의병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죠? 멋지시네. 역사책에, 그지? 저런 돌석이라는 이름을 올렸다. 그지? 멋지죠?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의, 그지? 야,
왕을 잘랐어. 열 받을만 하지. 그지? 맞아요? 군대 해산. 이게 말이 돼. 군대를 해산시킨다라는 건 완벽한 거지. 그지? 가장. 해산 군인들이 참여해서 전투력이 높아졌어요. 그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는데, 서울도 쳐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은 서울로 진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하였는데요. 총대장 이인영이 서울로 진격하는 도중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불효는 불충이라고 하면서 의병 활동을 중단했대요. 이후에 의병의 조직력과 사기가 떨어져서 실패했대요. 에휴, 맞는 말이지. 그지? 맞죠? 불효는 불충 맞아요. 근데 이놈의 조직은 어떻게 된게그 밑에 사람이 못하나? 진격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보스는. 그게 안 됐나 보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쵸? 안타깝죠? 일본의 의병 탄압. 일본군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토벌을 하니까, 그지? 의병을. 어때요? 위축되겠죠? 일부 의병은 어디요?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해서 독립군으로, 의병이 독립군으로 저쪽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애국 계몽운동, 개화사상, 독립협회의 활동을 계승합니다. 실력 양성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한 거예요. 실력 양성. 공부 열심히 해서, 그지? 이 애국계몽운동한 단체들을 볼게요. 보안회는요,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반대했고요. 헌정 요구에는 입헌정치체제 수립을 주장했고요.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계승했고요. 공우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했고요.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 등이 세운 비밀단체가 신민회예요. 국권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저 공화정. 여럿이서 정치하는 게, 그지? 공화제도죠. 그죠? 신민회는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만들어요. 자기 회사와 태극, 서관 등 민족 기업을 운영했어요. 태극서관. 서적 판매, 출판 사업, 돈이 있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기 회사, 도자기 같은 건가 보지? 그지? 그리고 태극서관. 자, 독립운동 기지도 만들었어요. 만주 삼원포에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어요. 독립운동 기지에요. 신흥 강습소를 설립했어요. 어디에서? 신민회에서. 알겠죠? 105인 사건으로 해체됩니다. 신민회가 105인 사건 볼게요. 일제가 대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해서, 일본 놈들이 이 총독을 누가 죽이려고 했었다라고 뒤집어 씌운 거야. 그래가지고 600명을 검거해서 10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대요. 여기에 신민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나 봐. 그래서 해체가 됐나 봐. 그죠? 무섭게 이건 죽이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응? 국채보상운동 볼게요. 일본이 근대시설 설치를 구실로 정부에 차관을 강요했어요. 아이씨, 차관이 계속 한문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네. 이건 돈 빚을 얘기하는 거야. 차관을 얻는다라는 건, 그지? 야, 우리가 이거 너네 설치해줬지? 너네 돈 없어? 너네 빚 이만큼 있다. 그지? 러시안 캐시. 300, 그지? 이자 겁나 쌤, 알았지? 그래서 일본에 큰 빚을 졌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이런 방법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힘센 나라는 이딴 짓을 합니다. 돈 없으면 그냥 공짜로 해주면서 나중에 다 뜯어갑니다. 공짜는 없어요.
국가의 빚을 갚아 국권을 지키자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통감부가 방해를 했어요. 통감부 한번더 나오네요. 그지?